여기는 평창. 드론이 만든 반짝이는 오름길을 기억하시나요? 붕붕 호버링하고 있는 드론. 여러분은 드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드론은 사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무인전투기입니다. 예전의 드론에서 무기를 없애고 카메라를 추가하여 소형화시킨 것이 오늘날의 드론입니다. 드론이라는 이름은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에서 따왔습니다. 소리를 비교해볼까요? 드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은 프로펠러에서 나옵니다. 마주보는 프로펠러들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고 이웃하는 프로펠러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드론이 공중에 뜨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그럼 조종할 드론을 골라볼까요? 드론은 마주보는 모터의 길이, 즉 대각선의 길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0에서 60mm의 나노 드론, 100에서 150mm의 미니 드론, 150mm 이상의 150급 드론, 250mm 이상의 250급 드론이 있습니다. 왼쪽에 나노 드론과 미니 드론이 실내에서 날리기 적합합니다. 초보일수록 호버링이 가능한 드론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드론을 날릴 준비가 됐나요? 우리 몇 가지 확인하고 가요. 먼저 어깨의 높이로 드론을 날릴 때 머리카락이 프로펠러에 꼬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은 프로펠러는 위험해요. 시동을 끈 후 만지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프로펠러 가드를 달아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 전기줄 및 나무 밑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위험해요. 공항 주변, 군사시설, 기타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절대 드론을 날리지 않습니다. 시야에서 드론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150m 이상으로 고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드론을 조정하는 방법은 모드 2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이륙, 상승. 아래로 내리면 하강.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오른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전진. 아래로 내리면 후진.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응용하여 왼쪽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고 오른쪽 스틱을 위로 밀면 우측으로 선의 비행. 반대로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 스틱을 위로 밀면 좌측으로 선의 비행하게 됩니다. 왼쪽 스틱을 아래로 완전히 내리면 착륙합니다. 드론을 날리기 전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연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드론 레이싱을 위해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네요. 우리같이 레이싱 모습을 살펴볼까요? 다
다음으로 드론에 코딩을 해볼 거예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이륙해서 5초 기다리기. 30cm 하강한 후 5초 기다리기. 30cm 전진한 후 5초 기다리기.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한 후 5초 기다리기. 앞쪽 방향으로 공중제비. 5초 기다린 후 착륙하기. 자, 이제 코딩한 드론을 날려볼까요? 이륙. 30cm 하강. 30cm 전진. 180도 회전. 앞으로 돌기. 착륙. 와, 성공이네요. 우리가 직접 드론을 디자인해 만들어 볼까요? 드론을 모델링한 후 3D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출력한 프레임에 메인보드, 모터,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그럼 한번 날려볼까요? 와, 멋지게 잘라네요. 드론을 이용한 한국 촬영 모습입니다. 드론은 이미 뉴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많은 곳에서 촬영용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드론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힘차게 나는 드론처럼 여러분의 꿈도 저 높이 펼쳐볼까요?